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을까?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에 빠져들 때 나는 이발소에 갔다. 그리고 나의 단골 이발사 아비는 늘 나에게 지혜와 위로를 나눠주었다.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탈벤 샤하르 지음, 서유라 옮김. 펴낸 곳은 청림 출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를 자를 때 미용실에 가기보다는 이발소에 가는데요. 이발소에 가면 왠지 모르는 편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모든 이발소에 가는 건 아니고 제가 특별히 자주 방문하는 그런 이발소가 있거든요. 행복 이발관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뭐 믹스커피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 물통을 갈아 끼우는 형태의 정수기 있죠. 그것도 왠지 정겨워요. 그리고 두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약간 패브릭 소재의 그런 의자가 놓여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클래식 음악이 항상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음악이 저에게 주는 그 편안함은 항상 저를 그곳을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장에는 옛날 그 만화책들이 약간 노란색이 될 정도로 그 놓여있고 책이 노란색이 됐다는 거는 아마 오랜 세월의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 건데요. 그런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여러 가지가 문에 들어설 때부터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책을 좀 발견했는데요. 바로 하버드 교수가 사랑한 이발사의 행복학 개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탈벤 샤하르 교수이고요.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죠. 그리고 청림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2020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으로 채택된 만큼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탈벤 샤하르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두 개의 수업,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을 담당한 교수로서 하버드 학부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의 학생에게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네요. 하버드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한 탈벤 샤하르 교수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더십과 행복, 마음 챙김에 대한 강연을 전 세계에서 진행해 왔다고 하네요. 뭐 해피어라든지 행복을 미루지 마라 이런 책 등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책 걱정을 잘라드립니다는 이 탈벤 샤하르 교수가 주기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이발소에서 겪은 일상의 행복과 깨달음이에요. 물론 책 전체의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지만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부분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이발사가 들려준 일상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2014년 3월 14일 나는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놓고 실존적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 걸까? 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일까? 이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할까? 당시 나는
긍정 심리학을 가르치는 1년 코스의 집중 강좌를 막 마친 상태였고, 몰입 뒤에 흔히 찾아오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장 다음 강의를 하러 중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더욱 키웠다. 나는 공항으로 출발하기 두어 시간 전에 단골 이발사 아비 페레츠를 찾았다. 이발소 소파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 손님이 아비에게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비가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더 자세히 묻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 비행기 조종사 면허에 도전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랬죠.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감을 메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외에도 나를 채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럼 당신을 채워주는 건 뭔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이요. 그는 가위를 들지 않은 손으로 발 아래 땅을 가리켰다. 저 위도 아니고 저 바깥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요. 그 작은 것들이란 뭡니까? 나는 물었다. 아, 평범한 일상이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듣고 해변에 가는 순간들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도 그렇죠. 나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새삼 되새겼고 큰 질문 앞에서 초조해하는 대신 작은 대답에 감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전하는 내가 지금껏 수강생들에게 수없이 강조해왔을 뿐 아니라 바로 다음날 강의에서 얘기하려던 주제와 맞닿아 있었다. 나는 70세켈, 약 2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요금을 내고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비의 가게를 나섰다. 심지어 공짜로 머리까지 깎았다. 아비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의 다른 손님들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더불어 나는 이발사, 택시 운전사, 정원사,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나는 우연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통찰을 얻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속에 담긴 말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책을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행복의 지름길을 알려준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다. 평범한 상식은 사실 그리 평범하지 않다.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아비가 지닌 평범한 상식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단골 이발사로 두는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네. 단골 이발사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 걱정을 잘라드립니다라는 책을 이 저자는 집필한 것 같아요. 이발사가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는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 들으니까 뭔가 갑자기 좀 자세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 말은 듣기만 해도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종종 아비에게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나 듣던 말을 듣는다.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러나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은 선생님 같은 명령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에 가깝다.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요가를 할 때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쭉 뻗는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 즉시 기분이 좋아진다.
몇 주전 나는 아비가 우리 큰아들 데이비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위로 잡아당기고 턱을 살짝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10살짜리 꼬마의 옆모습은 마치 전사나 왕 같은 다윗에서 따온 고전적 이름에 꼭 어울리는 늠름한 자태가 되었다. 네, 다윗에서 따온 고전적 이름에 어울리는 자태라니요. 아마 나이가 10살이라도 자세를 그렇게 바르게 하면 위험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나는 자세가 정신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리학자 파블로 브리뇨올 박사의 연구를 새삼 되짚어 보았다. 가령 허리를 곧추세우고 가슴을 쭉 내밀어 앉는 자세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브리뇨올 외에도 구부정한 자세가 슬픔과 불안과 피로를 유발하고 곧은 자세가 긍정적이고 편안하며 영민한 정신 상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자들은 여럿 있다. 심리학은 생리학과 연결된다. 인간의 내면은 외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굳게 맞잡은 악수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하고 실제로 자신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반면 힘없이 흔드는 악수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표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미소는 짓는 이에게도 보는 이에게도 즐거운 기분을 전해주지만 찡그린 얼굴은 슬픔을 유발한다. 불교 승려인 틱 낙하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지만 어떤 때는 미소가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아비는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이런 태도는 대부분 상대방의 미소로 되돌아온다. 그의 굳은 악수는 언제나 상대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전달한다. 사무실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 나는 아비의 말을 떠올리며 등을 곧게 펴고 목을 쭉 뻗고 턱을 살짝 밀어 올리고 있다. 네, 저도 언젠가 들은 말 중에 감명 깊은 말이 있는데 형태가 내용을 지배한다는 내용이에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내용인데 어쩌면 우리의 그 자세와 몸의 태도 그리고 허리를 어떻게 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하루 중 어떤 감정으로 지내는지가 결정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자, 다음 한번 계속 볼게요. 이발소를 가득 채우는 두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이발소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제목인데요. 아마 뭐 가위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읽어볼게요. 어느 날 동네 식료품점에서 우연히 아비와 마주친 내 아내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잘 듣고 있다며 인사를 건넸다. 아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나는 아비의 말이 이발소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일종의 초대라고 생각했다. 네, 초대장을 받은 거군요. 다음 날 나는 충분히 짧은 머리로 그의 가게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시점은 아마도 아비가 농담을 건넨 직후였던 것 같다. 머리를 자르던 남자 손님과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이 정신없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비의 이발소에는 언제나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에이츠 네헤데르트로부터 아비의 개인적인 일화, 손님이 털어놓은 경험담까지 주제는 다양하다. 나는 30분 정도 그들의 농담을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건네며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즐겼는지 이야기했다. 맞아요. 저는 일터에 오는 게 정말 즐겁답니다. 아비가 말했다.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간단해요. 가게에 나오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과 사색이 행복한 삶의 두 기둥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생각하는 동물이다. 우리에게는 친구와 배움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리를 확고히 믿었고, 리시움이라는 철학학교를 세워 사람들이 친교도 쌓고 배움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시움에도 아비의 이발소처럼 웃음이 넘쳐났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네. 이발소를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과 사색이었군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을 때, 뭐랄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그런 책방에 가서 읽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하고 함께 책을 읽었을 때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저자의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사색을 나누는 거죠. 친구와 사귀면서 그리고 배울 수도 있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진리였다고 하네요. 이발사 아비는 이발소라는 일터에 오는 게 정말 즐겁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로 하나의 명언을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클로징 멘트를 대신할 명언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인데요. 자기관리와 유머에 대한 명언이에요.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농담이 감이 되지 않은 주제는 수상쩍고, 진지한 마음의 숙고가 담겨있지 않은 농담은 거짓된 재치이기 때문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리시움처럼, 그리고 탈벤 샤하르 교수가 경험했던 아비의 이발소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도 이런 웃음이 넘쳐나길 바라며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